당신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인간인 이상 식욕 절제 다이어트로는 평생 식욕과 전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과식해버린 스스로의 나약한 의지에 답답하고 속상하신가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과식 반복의 진짜 원인 두 가지만 알아도 기존의 다이어트 방법을 모조리 바꾸게 될 거예요. 당연히 살도 점점 빠지겠죠. 소식에는 공식이 있다. 에피소드 1. 핵심 원인인 첫 번째는 우리들의 조상님께 있습니다. 잠시 과거로 거슬러 가보죠. 인간은 채집 수렵 활동을 하던 구석기 시절엔 먹을 것이 부족해 굶어 죽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생존을 위해선 먹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먹어둬야 했죠. 이땐 이렇게 먹더라도 살이 찌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찔 만큼 먹을 음식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죠. 우리 이 현재의 넘치는 식욕은 과거의 생존 본능 때문에 음식이 있으면 계속 먹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이제는 오히려 너무 먹어서 생존을 위협하는데도 말이죠. 이 욕구를 아직 그대로 가지고 있는 당신은 구석기 시대가 아닌 음식이 풍부한 현대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원인 두 번째는 현대사회의 발전에 있어요. 앞서 이야기한 식욕에 비해 넘쳐나는 현대사회의 음식도 있지만 이 현대사회엔 과식을 유발하는 요소들이 세 가지나 더 있어요. 우선 첫 번째 가장 큰 이유, 요리의 발달입니다. 우리는 갈수록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덕분에 음식의 맛이 날로날로 좋아지고 있어요. 이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더 먹게 만드는 장치들의 발전 덕분에 질림없이 이 음식들을 더욱 많이 먹게 되었어요. 대표적으로 맛있는 음식 발전, 치킨, 이 치킨을 더 많이 먹게 만드는 요소들, 치킨무, 콜라, 맥주 등이 있죠. 두 번째,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때문에 가장 중시되어야 할 식사시간에 온전히 누리는 방법을 잊어버렸죠. 세 번째, 핫바디의 유행으로 인해 다이어트 라이프는 당연시 되었고 이들은 늘 체중 감량을 위해 식욕을 절제하고 억누르다 보니 오히려 과열되었어요. 이는 당연히 다이어트를 더 힘들게 만들고 과식과 폭식을 발생시키죠. 자, 이렇게 인간이 우리가 아직 가지고 있는 생존 본능에 기반한 식욕과 너무 발달한 이 현대사회로 인해 당신은 체중 감량을 위해서 식욕 누르는 다이어트를 해봤자 이를 평생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절제하며 다이어트해야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초대박 난관을 뚫고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조건을 모두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음식이든 편안하게 모두 먹는데 입이 짧아 늘 날씬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죠. 일명 소식자. 유명한 소식자 대표 연예인들도 있어요. 박소연님, 코드쿤스트님, 안영미님, 산다라방님 등이요. 이 소식자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소식엔 아주 정교한 공식들이 있어요. 식사 시간에 내 식욕 불안 정도의 적절한 이 음식 레벨에 적절한 이 소식 공식만 적용시켜도 1인분, 2인분이 아닌 3분의 2인분만 먹어도 만족할 수 있게 돼요. 나중엔 2분의 1인분만 먹어도 숟가락을 내려놓게 되죠. 기분 좋게 배불러서요. 이 소식 공식을 적용한 식사만 반복하셔도 갈수록 식욕이 편안해지고 2분 짧아져 스스로를 억누르는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점점 체중이 줄게 돼요. 살은 빠지는데 식욕에 대한 억제와 절제가 없으니 하루 삶의 만족도도 훨씬 높겠네요. 지금의 제가 그렇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 없는 소식자, 선천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이 공식만 알고 연습만 하면 후천적으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다이어트 실패의 반복으로 답답하셨던 분들,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었던 분들은 그 속상함을 조금 덜어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폭식의 진짜 원인은 나약한 의지가 아닌 절제하는 다이어트 방법과 이 발전한 이 환경, 이 사회에 있기 때문이죠.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오늘은 이야기 후에 인사가 있죠. 자, 오늘의 이 이야기 왜 했냐. 이번 2022년 3월을 시작으로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이 소식 공식에 대해 하나씩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총 8개의 에피소드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소식 공식 에피소드 2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안녕.